친친쌤한테 삽수로 입판장을 받았어요. 아, 그 유명한 배합의 아버지. 그렇죠. 네. 고스트만 쭉쭉. 아니 이거는 근데 고스트인데 너무 이쁘네요. 다리였어요? 다리 자구를 당했네. 승화시켰는데 저쪽에 저거는 뭔가요? 저쪽에 저거는 안녕하세요. 스코우 가든의 스코우입니다. 너의 식물을 보여줘. 너 식보.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코예요. 근데 식물을 언제부터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저 작년 7월 달부터요. 아, 그럼 1년이 안 된 건데 이렇게 네. 한 장만 설마? 온실 너무 예쁘죠? 아, 온실이네요. 야, 이게 무슨 보살이었죠? 이게 공작보살이죠. 진짜 예쁘다. 습도 99.9%. 이거는 제클린 아닙니까? 제클린이 크기가 신혁이 훨씬 예뻐요. 안방으로 한 방을 그럴까요? 또 안방을 이거는 제가 애정하는 나비란 나비란을 또 이렇게 이쁘게 흔둥인데 너무 예뻐. 꽃도 이렇게 펴요. 우와, 사실 흔둥이가 제일 키우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오드에서 분양해온 익살리스인데. 아, 플랜트 오드에서? 네. 근데 아. 얘는 교배종이라고 제가 말을 들었어요. 네. 플랜트 오드 영상 또 제가 위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또 이렇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엽도 신엽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줄기도 잘 먹고. 그러네. 잘 나오고 있어요, 새순이. 익살리스는 물을 자주 주시나요? 저는 5일에 한 번 줍니다. 이거는 피카소인가요? 피카소 트리컬러인데 보시면 옆에 촉들이. 야, 이거 제가 뜯어가시면 됩니다. 많아요. 촉들이 많이 났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야, 이거 한번 뜯으러 와야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네. 야. 얘가 제일 부처님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야, 이거 진짜 야, 근데 진짜 이쁘다. 저기랑 바꾸 도미노랑 바꾸면 되겠다. 그러네요. 무늬가 잘 나오네. 굉장히 잘 나오고 네. 있습니다. 역시 키우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옥시바리. 잎들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게 삽수잎이었고 그 다음 무늬가 엄청 잘 나오네요. 잘 나오고 있어요. 얘는 사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오키나와시 이건가요? 맞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네. 살렸어요. 새순이 나오네. 삽수전. 야, 저쪽에 저거는 뭔가요? 저쪽에 저거는 다 아시죠? 힘의 문제다. 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높게 키우신 거예요? 네, 이제 옆으로 갈 준비 중이에요. 꼬물꼬물. 얘도 보시면 여기는 베고니아존이에요. 보시면 푸포엔시스, 나머지는 흔둥이라 아실 거예요. 그럼 얘는 이름이 뭡니까? 얘는 마다가스카 자스민? 맞습니다. 이게 고정을 꽃꽃핀. 꽃꽃핀으로 했어요. 다 꽃꽃핀으로 돼 있어요. 못 박는 걸 싫어해서 저희 보시면 마크라메 이런 것도 다 꽃꽃핀이에요. 꽃이 핀다고 해서 기대해줍니다. 이쪽에도 있어요. 얘는 옐로우입니다. 저희가 빛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빛을 따라가요. 그리고 요거는 친친쌤한테 삽수로 입판장을 받았어요. 아, 그 유명한 배합의 아버지. 그렇죠. 네. 요만한 입판장을 꽂아서 주셨는데 요렇게 자랐어요. 와. 너무 예쁘고. 그리고 얘는 노크에서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올 때부터 요렇게 고스트만 쭉쭉. 아니 이거는 근데 고스트인데 너무 이쁘네요. 예뻐요. 정말 콧물을 묻히고 나와서 너무. 와, 그래도 잘 살아있네요. 샤틴바리. 아,
새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야. 분위기가 좋죠? 네. 다음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럼 얘는 제가 진짜 속상한데 이게 제불이나 제부 다리였어요. 다리였어요? 다리 자구를 당했네. 순화시키는 건데 당했습니다. 아, 야. 다음 입까지 어차피 네. 기다려봐야 된다고 기다릴 건데 그리고 이거 윤치님한테 정말 거저 가격에 네. 받았어요. 비탈인가요? 님들이 요만했어요. 한 달 키우고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습도가 좋은가? 네. 찍고 계신 스코우님이 분양해 주신 아 이게 마로쿠. 야, 이거 많이 컸네요. 역시 키우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신협이에요. 아. 너무 예뻐졌어요. 그리고 요거는 다 아시는 트루비. 아, 요것도 요새 또 구하려고 그러면 또 힘들더라고요. 이건 발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발이라고 우기고 싶은데 아, 잎이 좀 순화되면서 타고에서 된 거고 지금 두촉을 받은 거고요. 아니 이렇게 많이 키우시는데 이 중에서 제일 진짜 그 선호하는 아끼는 거는 뭡니까? 이게 첫 식물인 것 같아요. 아, 얘요? 네. 얘입니까? 얘가 제 첫 식물이에요. 아, 이 식물이 가장 네. 이게 제 첫 식물이자 제 애정이 가는 아. 저 식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촬영을 함께 진행해주신 키코댁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식물은 즐겁게 키우는 게 제맛입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